지금 그 수익률에 대한 기대를 하시면 안 되실 겁니다. 아마도 5월부터 시작하셨다 그러는데 본격적으로 작년 3월 말에 주가 지수가 1,400이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지금 얼마냐? 3,100. 그러니까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쭉 크게 봐서 굉장히 큰 상승 트렌드. 이게 몇십 년 만에 찾아온 상승 트렌드인데. 먹는 분위기야. 근데 장동민 씨가 어떻게 했냐면 그 중에서도 굉장히 핫한 종목을 집중적으로 트레이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동민 씨가 이게 성공을 했으니까 그럴 듯해 보이는 얘긴데. 네. 그때 당시 그 순간만 놓고 봤을 때 정말 죽을 맛이거든요. 그걸 마시지 뭐 죽은 건 아니잖아. 하루 중에 언제 집중력을 많이 하셨습니까? 거의 9시에서 9시 10분 사이에 끝나요. 아침에 강세장일 때 훨씬 더 강세거든요. 아침이. 스캘핑 데이트레이딩 하는데 스캘핑 데이트레이딩 하는데 스캘퍼들은 소위 그 변동성 따먹기, 볼라틸리티 따먹기라고 하거든요. 요 시간이 아침에 왜? 9시에서 왜 따먹기라고 표현을 하시죠? 표현을 그렇게 실제로 합니다. 네, 네, 이론서에서도. 네, 네. 근데 아침 9시부터 20분 사이가 변동성이 가장 심해요. 변동성 크죠. 네, 네. 그러니까 그때만 하신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성향을 갖거나 아니면 그것을 수익을 낼 수 있는 원칙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만약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따라서 하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매매인 거예요. 근데 본인 스타일이 맞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장동민 씨가 조금 공부를 해서 이제부터 약간 좀 투자의 어떤 그런 자세를 그렇죠, 좀 바꾸려고 그렇죠. 하는. 그래서 여기 나왔죠. 오케이, 좋습니다. 예. 자.